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벤츠 S클래스 차량을 갖고 왔는데요. 해당 차량 S500 AMG 스펙 차량입니다. 판매되는 금액이 1,120만원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해당 차량의 관리 상태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 꼼꼼히 검증이 완료된 차량을 구매를 하셔서 차량 구매하시고 나서 경정비로 낭패보시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서 성능기록부와 총 구매비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성능기록부를 보시면 우측 휀다의 판금과 미세누유 두 개가 찍혀 있는데 정말 미세누유인지 누유인지 하부로 이동을 하셔서 꼼꼼히 검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500 차량 지금 후면 그 하부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연식이 놀라울 정도로 부식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뒤쪽에 리어 엑셀이나 이쪽 쇼바 터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카메라 좀 깊숙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쇼바에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영상에 담아주세요. 이쪽도, 네, 이쪽도. 이쪽은 영상을 이쪽에서 담아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은 쇼바 쪽에 누유나 이런 터짐 현상이 전혀 없이 지금 영상 리뷰에 앞서서 외부에서 저희 시운전 테스트를 하고 왔는데 하부에 이음 하나가 없습니다. 정말 잡소리 하나 없을 정도로 관리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차량인데 디타이어 트레드 4.71mm로 약 한 60% 정도의 트레드가 남았고 좌우측 편마모가 없는 상태입니다. 좌측 타이어도 영상에 담아 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지금 미세누유가 두 개가 찍혀 있습니다. 제가 이쪽 하부 쪽에 언더커버를 탈거를 해서 정말 누유인지 미세누유인지 제가 확인을 해 드릴게요. 네, 카메라 지금 이쪽 제 동선 그대로 따라와서 이쪽 꼼꼼히 좀 담아 주세요.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왜 미세누유일까요? 저의 눈에는 누유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관리 상태 굉장히 좋네요. 이쪽도 측면도 담아주세요. 관리 상태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쪽도 스티어링 기어 쪽이랑 그다음에 엔진 오일 팬 쪽도 와, 주행 거리가 20만 킬로인데 굉장히 놀랍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관리 상태 매우 좋은 차량으로 판단이 돼서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님들께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S클래스 강력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우측에 로우암 볼 조인트 타이로드 엔드 부분 활대 링크 부분들이 고무 부싱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네요. 좀 제 예감입니다만 전 차주분이 꾸준히 관리를 잘 하신 차량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로우암, 타이로드 엔드, 그다음에 활대 링크 이 부분 부싱 상태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앞 타이어 트레드도 점검을 해드릴게요. 앞 타이어 트레드 5.77mm로 약 한 70% 정도의 트레드가 남았고 앞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도 영상에 담아주세요. 네, 20만 킬로 굉장히 놀라운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차량을 하강을 해서 엔진룸 체크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츠 S500 차량 엔진룸 체크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고객님들 차량 구매하시고 나서 엔진 오일은 어떻게 관리하셔야 되는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오일 테스트기를 통해서 해당 차량의 오일 점도 여부를 가늠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100%에 가까운 수치일수록 오일 점도가 깨끗한 차량으로 판단이 되고 해당 차량 95%까지 나왔습니다. 고로 엔진 오일도 교체 없이 약 한 9,500km 정도 운행하셔도 괜찮은 차량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누유 관리 상태예요. 지금 펜벨트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관리 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판단이 되네요.
상태 너무 좋네요. 네. 20만 킬로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도 한번 봐드릴게요. 브레이크 오일. 카메라 잠깐만 치워주실래? 네. 네, 적정량의 깨끗한 상태 유지 중에 있고, 이 부분은 카메라에 잘 안 담기더라도 제 리뷰자인 제가 거짓 없이 고객님들한테 정확한 정보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실내로 이동을 해서 스캐너 진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지금 실주행거리 확인을 할 건데요. 고객님들한테 가장 이 부분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게, 시동을 걸자마자 제 소견은 엔진 관리 상태 정말 좋다라는 느낌이 가장 먼저 받는데요. 주행거리 20만 4,550km 주행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계기판상에 어떠한 경고등도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제 구두상이 아닌 이 스캐너 진단기로 고객님들한테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엔진 쪽에 고장 코드 여부고요. 네, 고장 코드 감지 안 됨. 해당 차량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아이들린 상태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최저치가 약 한 630대 초반, 그 다음에 최고치가 649, 요 정도 나오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50 이내로는 아이들링 상태가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저희가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고로 해당 차량 아이들링 상태 양호한 차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미션 쪽도 한번 점검을 해드릴게요. 네, 미션 쪽 고장 코드 감지 안 됨. 고로 해당 차량 진단기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이 정상 차량임을 확인을 하셨고요. 지금 연식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안쪽에 원래 S클래스야 최고급 소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죽 상태가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또 이 부분은 전 차주분의 관리 여부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소견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정도로 관리 상태에 매우 양호한 차량입니다. 네, 해당 차량 중요 옵션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전석 쪽에는 메모리 시트와 그다음에 전동 시트, 그다음에 열선과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차량이고요. 우측도 동일합니다. 메모리 시트, 그다음에 열선과 통풍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이쪽에 보시면은 블랙박스, 그다음에 이렇게 선루프,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는데, 네, 작동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 무엇보다도 강력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가죽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하차를 해서 영상에 다 담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벤츠 S클래스 차량 외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스톤칩이나 수월마크 없을 정도로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연식과 주행거리에 비례했을 때 라이트도 백화현상이 그 부분이 전혀 없이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에 있습니다. 범퍼와 펜더 쪽도 단차 이런 부분 없고, 이 차량 S500 그 AMG 스펙 차량입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차량들은 AMG 라인으로 나오는데, 이 연식때는 S500의 AMG 스펙 차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 연식과 주행거리에 비례했을 때 관리 상태가 외관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컨디션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휠이 지금 약간의 먼지로 인해서 좀 더러운 모습인데, 이런 부분은 출고를 해서 저희가 좀 디테일링 세차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서 출고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문콕조차 없습니다. 고객님들한테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정도로 관리 상태에 매우 양호한 차량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벤츠 S500 차량을 만나봤는데요. 수입차 정말 외관과 금액만 보시면 수리비로 정말 낭패를 보실 수 있는 경우들이 빈번한데,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 검차와 검증이 완료된 벤츠 S500 차량, 이 차량 고객님들께 적극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실차주분과 연락하셔서 언제든지 좋은 구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